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혼자 상승해가지고 1904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XRP는 39센트에서 진행 중인데 거의 이제 40센트라고 봐도 무방한 그 정도의 가격을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6%로 다시 한번 상승한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연 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또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알트코인들은, 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조용하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를 해본 소식, 오늘의 메인 소식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얼마 전에 리플사가 머니그램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 관련된 계약서를, 그러니까 이제 머니그램의 주식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들을 SEC와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 그 문서가 이번에 또 발견이 된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문서를 SEC와 함께 작성을 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주시고요. 가장 첫 번째로 이러한 좋은 자료를 공유를 해주신 XRP Research 센터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전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세 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머니그램 자회사들은 전부 엑스래핏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머니그램 자회사들을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총 11개이고요. 이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을 머니그램이 가지고 있죠. 이 모든 회사에서 엑스래핏을 사용하고 XRP를 통해서 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머니그램은 최선을 다해서 엑스래핏을 사용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다. 자, 역시 리플사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렇게 거금을 투자하는데 그냥 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머니그램과 자회사들을 포함해가지고 엑스래핏을 정말 열심히 써야 되는 것도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요 송금로는 유럽, 미국, 그리고 멕시코와 필리핀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문구도 담겨 있습니다. 2번, 리플사의 머니그램 투자 주요 목표는 머니그램과 리플사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제 지불과 외환 결제를 디지털 자산 XRP로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출처도 SEC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조건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SEC가 승인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한 가지, 바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은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EC 측에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가지고 결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런 XRP가 증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절대로 허락을 안 해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11개나 되는 자회사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머니그램에서 이한 회사의 증권을 전 세계로 이렇게 퍼뜨린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SEC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건은 언제 얘네들이 정식적으로 이것을 발표를 해주느냐. 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리플사가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증권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나와가지고 정식적으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준비한 메인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온 발표에 의하면은 바이낸스가 9월 달부터 미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는 대신에 미국과 북미를 중심으로 새롭게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낸스 US다라고 하는 발표를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죠? 자, 이 바이낸스 US를 누가 운영하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리플사에서 최근까지 간부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캐서린 콜리가 바이낸스 US의 CEO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리플사에서 있을 때 직책은 XRP 기관 유동성에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바이낸스 US의 장으로서 CEO로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이분이시고요. 이 발표가 나오자 이제 공식적으로 빵형 축하한다라고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고 이분이 또 이렇게 답글을 달아서 빵오빠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빵형뿐만 아니라 라이언 자본이라든지 네비 슈월츠 역시 정말 축하한다라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XRP 커뮤니티 멤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바이낸스 US가 XRP 파트너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또 이제 그쪽으로 생각이 전환이 돼가지고 바이낸스 US가 유동성 공급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혹은
XRP가 바이낸스 US에서 기축으로서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희망적인 이제 기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유능한 인재인데 리플사를 떠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떠나가지고 이제 리플사와 XRP를 위해서 나중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전달해드린 소식 중에 이 유니버설 포스트럴 유니언이 XRP 사용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 PDF 기억하시죠? 자, 근데 제가 어제 빠뜨린 부분 중에 하나. 이 기관이 사실은 UN 산하 기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걸 몰랐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United Nations Specialized Agency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어떤 다른 UN 기관에서 리플사와 XRP를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구체적으로 XR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UN 관련해가지고도 리플사랑 뭔가 발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짧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알렉스 카프, 이제 XRP 커뮤니티에서 또 굉장히 활발하고 가장 잘 알려진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는데, 어제 XRP 차트를 보는데 갑자기 XRP 레저 페이먼트 볼륨이 60억이죠. 60억 달러 정도가 이제 기록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큰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한때 큰 관심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알아본 결과 XRP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그런 거래량이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또 바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프링에 관련된 짧은 소개랄까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은 리플의 자회사 엑스프링이, 보통 그냥 스프링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 총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들은 지금까지 블록체인 게임 회사인 포르테, 블록체인 스타트업 로봇 벤처스, 송금 플랫폼 센프렌드, 수액 결제 스타트업 코일, 디지털 상품 시장 옴니 등에 투자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XRP 생태계 확장이죠. XRP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 흩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은 7월 달에 리플 에스크로 지갑에서 총 9억 개의 XRP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리플 에스크로 지갑에서 리플사 지갑으로 각각 2억, 5억, 2억 XRP들이 이체가 되었는데, 이 빵형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에스크로 계정에서 이체된 XRP들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내 XRP 자산 보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는 좀 오래된 것을 인용을 한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빵형 트위터라든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체가 됐었던 이런 XRP들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보고서가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리플사에서 이 거래소에 던지는 양을 확실하게 줄이겠다라고, 이제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보고서에는 XRP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더 자세히 알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같은 경우는 3분기로 일단 들어가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 소식은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시는 이분 IMF의 총재죠. 이분이 이번에 유로피언 유니온 센트럴 뱅크의 의장으로 또 발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의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우두머리, 이 총재로서 이제 추대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승낙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IMF 내 윤리위원회와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잠시 동안 IMF 의장직을 내려놓고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지금 현재 경제의 난을 겪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침몰하는 배에 타서 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틴 레갈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신은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바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틴 레갈드가 그동안 리플사를 잘 지지를 해줬었는데, 과연 IMF에서 임시 대행직으로 누군가가 의장을 맡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리플사를 잘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크리스틴 레갈드가 유로피언 중앙은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은 리플사를 밀어줄 수 있을 것인가? 리플사는 지금까지 유럽의회랑도 열심히 일을 또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단 미래는 밝은 편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역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런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것에 관련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었죠, 사실. 이것은 바로 아마존 초기 시절 때 제프 베소스의 사무실 모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존이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죠. 실제로 이 인터뷰를 했었던 그 사람도 이 제프 베소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를 대놓고 비웃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을 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였었는데 지금은 아마존이 엄청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인내심을 갖고 확실한 비전이 있는 곳에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가격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상승해주고 있진 않지만 가격 빼고 전부 다 파트너십이라든지 생태계 확장 면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이 단단하게 닦여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요. 언젠가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가격 상승도 올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좋은 정보들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수 있기 위해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날까지 이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